라디치오 효능과 부작용. 라디치오는 치커리의 일종으로 이탈리안 치커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. 흰색의 입줄기에 붉은 자주색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붉은색의 잎과 흰색의 입줄기가 조화를 이루어 입맛을 돋아줍니다. 이 중에서도 한겨울에서 초봄이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. 주로 샐러드나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이탈리아에서는 오븐에 구워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. 라디치오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뇌 건강. 라디치오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자유라디칼로부터 뇌를 보호해주고 알츠하이머병, 파킨슨병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관절염 개선. 라디치오에는 구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염 효능을 하며 관절염과 관절염 통증을 감소시켜줍니다. 그리고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며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 좋습니다. 장 건강. 라디치오는 장 건강에 아주 유익한 채소로 볼 수 있습니다. 치커리는 체내의 장 속에 있는 유익한 세균의 재생, 증식을 도와 장의 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어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. 심장 질환 예방. 라디치오에는 비타민 K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심장 마비의 원인이 되는 동맥 석회화를 방지해줍니다. 그리고 이 성분은 혈압을 유지시켜주어 심장마비와 같은 증상의 발병률을 감소시켜줍니다. 통증 완화. 라디치오의 비타민 K 성분이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어 월경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혈액응고 효능이 있어 월경 출혈을 완화해줍니다. 뼈 건강. 라디치오는 비타민 K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주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비타민 K 성분은 뼈를 튼튼하게 강화시켜 골절 위험의 가능성을 감소시켜줍니다. 당뇨병 개선. 라디치오 안에는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우는 이눌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또한 라디치오는 체내의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켜주어 당뇨병 예방 및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항암작용. 라디치오의 비타민 K 성분이 전립선, 위, 구강암 등을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고 연구에 의하면 간의 기능을 향상해주는 효능이 있으며 안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. 부작용. 라디치오에 대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.